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 이모부의 엄격한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귀족 아가씨 히데코. 요로시쿠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오주오사마. 그녀에게 새로운 하녀 수키가 옵니다. 아가씨, 저 죽어요. 순박해 보이는 수키. 하지만 생쥐 같은 우리 수키가 낮으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나를 사랑하게끔 살살 꼬여주기만 한다면? 아가씨를 유혹해서 막대한 재산을 가로채려는 백작과 거래를 하고 있죠. 이제 시작이다. 그분이 청혼하셨어. 난 모르겠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꼭 그분하고 결혼하면 좋겠어? 히데코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흔들리는 스키. 과연 그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 아가씨입니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박찬욱 감독이 오랜만에 신작 아가씨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박찬욱 감독 하면 아무래도 뭐 요즘에는 깐느박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뭐 농담처럼 거론이 되던데 올드보이로 깐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죠. 당시에 심사위원장이 쿠엔틴 타란티노였고요. 초반에는 심사위원장의 취향이 너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좋은 영화는 사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빛을 더 발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은 올드보이의 깐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에 대해서 그 딴지를 거는 사람은 당시만큼 찾아볼 수 없죠. 이번에도 뭐 깐에서 상을 받을까 뭐 이런 주변의 시선도 많았고요. 상은 못 받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마켓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박찬욱 감독은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 영화계에서 등장하기 어려운 감독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백하게 영화광 출신으로서 본인의 영화광적 기질을 투여하고 발휘하고 반영하고 해외 영화계에서 일컬어지는 한국 영화, 코리안 무비라는 거에 위상을 만들어준 사람이죠, 사실은.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좋아하는 게 있다면? 저는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다 좋아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일 나중 영화가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은 영화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스토커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Come and say hello to your uncle Charlie. 그러니까 스토커 같은 경우는 이야기 전체 골자만 따지고 보면은 히어로물이거든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본인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 힘을 지니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 제가 본 중에 가장 뭐랄까요 쾌감이 느껴지는 성장물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원작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작업을 더 많이 해보셨어요. 이를테면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요. 일본 만화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누구냐 너? 결말의 설정을 바꿈으로써 원작 만화책보다 한 500배 정도 나은 이야기가 되었죠. 박쥐 같은 경우도 페레즈 락갱을 원작으로 하고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너무 많이 알려진 거겠죠. 핑거 스미스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번 신작 아가씨는 어떨까요? 고아야, 내비가 부재했고 이모부는 말 그대로 후견인일 뿐 재산은 히데코 거야. 영화의 출발부터 뭐 중반까지는 원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배경만 달라요. 배경은 원작 같은 경우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가씨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배경이 그 시대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일제시대를 굳이 다루려면은 그 시대여야만 하는 당위가 분명히 영화에서 존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핑거 스미스라는 원작에서 발음을 다 바꾸더라도 되게 중요한 건 사실 계급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로 옮겨왔을 때 어쨌든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는 계급사회예요. 눈으로 보이는 계급사회, 귀족사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아 그래 일제시대여야 했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찍자. 자 시작할게요. 아가씨에서 가장 흥미로운 공간은요 아무래도 낭독회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겠죠. 그거는 원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 현실과 되게 괴리된 공간이거든요. 테비와 무치노 교과이센다. 막 책들이 있고 낭독회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남자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한 가운데 낭독을 하는 여인이 앉아 있고 굉장히 이상하고 묘한 분위기. 뛰어난 영상미는 깐에서도 알아봤습니다. 유성희 미술 감독님이 깐에서 한국인 최초로 벌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이건 아닙니다만은 이거 뭔지 모르지.
이렇게 영화적 텍스트에 무심한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영화 프로를 찍냐고. 이거 벌칸족 인사하냐. 스타트랙. Good luck. 아 정말 못해 먹겠어 진짜. 욕을 해도 좋고 또 눅질도 좋은데 나한테 거짓말만 하지 마. 알았니? 예 아가씨.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아가씨 히데코와 아가씨의 재산을 노리는 백작, 그리고 백작에게 거래를 제안받는 한여. 가엾고도 가엾구나. 가짜한테 맘을 뺏기다니. 아가씨의 후견인 이모부까지 서로 다른 속내를 지닌 네 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제일 눈여겨볼 배우를 꼽기가 애매한 게 다 눈에 들어오니까. 근데 일단 김민희가 제일 먼저 들어오잖아요. 양동 연습 시간만 다가오면 이렇게 두통이나. 해비! 해비! 소레이저 하이짜다메. 근데 낭독을 정말 김민희가 잘하긴 하더라. 연습을 정말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김민희 씨 같은 경우는 변영주 감독의 화차 이후로 정말 배우가 됐죠. 배우, 말 그대로 배우. 너 뭐야? 나 사람 아니야? 만약에 정말 자기 머릿속에 어떤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 뚜렷하게 세워진 감독만 잘 만나면은 정말 그냥 흰 도화지처럼 잘 표현해내는 캔버스가 되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낸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불안해 보이지? 불안해 보이는 것 같지? 진짜 같아요. 김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첫 영화죠. 일단 연기는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요로시크 오네가 이따시마스, 오지오사마. 연병. 이쁘면 이쁘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사람 당황스럽게 싫어. 근데 김태리의 가장 위대한 점은 얼굴이 정말 좋아요. 한국 영화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광대야, 저 광대는. 되게 좋은 광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광대예요? 광대. 아, 나 무슨 뭐 이런 광대를 얘기한 줄 알았어? 되게 다른 얼굴이다.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근데 기존에도 누구를 언급하긴 뭐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되게 다른 얼굴이다라고 하는 배우들이 몇 명 등장했었는데, 그 배우들은 다른 얼굴이란 장르를 만들어버렸어, 그냥. 다른 얼굴로서 영화들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얼굴 장르 이렇게 되었었거든? 이렇게만 안 되면은 앞으로 이 배우는 되게 장래가 밝을 것 같아요. 아나타노마이니타테이루노카고아이데스. 코코로노오쿠가 미스카사레테루 요데. 자,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하정우가 연기하는 백작이에요. 이 영화에서 혼자 호객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막 꾸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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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고학대기 몸들 바를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 막 더듬으면서 살짝 얼굴까지 불켜줘야. 뭐. 나중에는 그 고객 행위를 하면서도 정말 묘한 선을 잘 타요. 영화 어울릴 수 있게.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아가씨 식사 보고 왔다고 하니까 하정우 먹방 나오네요. 먹방 나오 뭐 먹나요?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 이 영화에서 가장 유일한 하정우 먹방이 이 복숭아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크게 웃었다는 거예요? 제일 크죠. 근데 제가 웃은 거는 하정우가 뭐를 먹는다 해서 웃은 게 아니고요. 너무 지저분하게 먹는 거야. 뭐 이렇게 먹는데 유형 두구시다 유형다 폭발이다 폭발. 기생수에서 기생수가 이렇게 사람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 같더라고. 기생수 장면 하나 삽입해 주세요. 분명한 거는 박쥐 이후로는 엔딩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스토커도 그렇고 이번 아가씨도 그렇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어찌됐든 행복의 빛이 조금 이렇게 좀 비칠 때 딱 끝내는 그런 게 좀 보여요. 그래서 감독님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비전의 꼴이 좀 많이 달라졌나 아니면은 뭐 지금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어찌됐든 뭐 그거는 추정이고 분명한 거는 스토커부터는 엔딩이 저는 밝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 영화 같은 경우에도 저 두 여자는 과연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극장을 나서면서.
어렵게 얻어낸 소중한 것들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이거를 얼마나 어렵게 투쟁해서 얻어낸 것인지 까먹거든요. 저는 그런 걸 까먹는 사람들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런 걸 까먹지 않고 부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코너 마치겠습니다.